네, 안녕하세요. IDTV 권상환 대표입니다. 오늘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주차장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나왔는데 네, 네.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서대문구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먹자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한 곳이고요. 이곳이 주차장 완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명물거리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 건물이 202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어요. 연면적 98평, 주차는 2.4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신축 규모의 개발 행위를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있으면 그만큼 임대료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또 거리가 상권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은 그런 혜택을 또 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보시면 주차장 없이 98평을 지었기 때문에 1층이 굉장히 큰 매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죠. 유도인구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더불어 서대문구에서 상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완화를 계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곳의 네. 지구단위 계획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서대문구에서 신촌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 그 핵심이 상업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크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A구역 같은 경우는 양화로에서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B구역 그리고 이화여대 앞이 C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구역과 B구역과 C구역의 차이가 뭐 신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셔야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A구역, B구역, C구역 아까 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A구역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50%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B구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100% 완화, 대신 주차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50%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50%를 완화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 50% 받을 수 있는데 주차가 설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100%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저 C구역 이하여대 쪽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100%를 완화해 주고 그게 안 되면 50%는 완화해 주겠다. 미용실, 소매점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이 B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에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분전함을 설치 시에 여기도 100%는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건물 신축할 때 이런 걸 잘 따져보면은 주차될 수 없이도 가능한 건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그래서 50%의 완화를 받아서 주차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네. 계속 50% 완화, 100% 완화, 50% 완화. 네. 계속 완화, 완화,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50% 완화와 100% 완화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그렇죠. 이 완화의 의미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를 완화받는 게 아니라 주차 대수 설치에 대한 그 비용을 완화받는 거예요. 50% 완화냐 아니면 비용을 안 내도 되느냐. 그러니까 두 대 넣을 거를 한 대분의 비용을 내서 전체를 다 완화받는다. 100% 완화라는 거는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완화는 비용의 절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비용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납부 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내야 되나요? 납부 비용은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주차 대수 곱하기 면적. 면적은 기본적으로 8대 이하는 소규모 주차시설이라고 해서 8대 이하는 12제곱미터, 8대가 넘어가는 대형 건물은 18제곱미터로 계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2200만원 나옵니다. 여기가 2200만원 곱하기 주차 대수, 예를 들어 2대, 이 건물 같은 경우 2대거든요. 2대를 설치해야 돼. 2.4대니까 2대입니다 2대 2 곱하기 12제곱미터 곱하기 완화율 곱하기 감면율이라고 있어요. 무조건 0.5로 곱해줘요. 반값을 해줘요. 두 대분이면 1억 3천을 내면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100% 완화는 1억 3천만 원도 안 내도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 지역에 매물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지역, 요 앞에 지역, 요 삼각형 모양의 이 땅, 여기가 이제 명물 거리라고 해서 이 거리는 주차장 대수 50%를 완화받는다 생각하시고 매입하시기 전에 뭐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시세 차익을 보시고 건물 디벨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를 잘 확인하시고 건물을 매입하시고 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DTV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